눌러 눌러 구독 구독 눌러 눌러 구독 구독. 내가 이해한 거 맞아? 관계가 애인 사이일 때 왜 그렇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많은지,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만큼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여자친구한테 그걸 한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을, 그치? 남자친구가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뜻 아니에요? 이번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귀었을 때마다, 사귄 남자친구한테마다 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몇 번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귄 남자친구한테?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네, 망해님.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만 유독 빈대붙어요. 근데 꼭 갚긴 하는데 약속한 날에 며칠 후에 갚아요. 그래도 갚긴 하네요. 근데 어디에 쓴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빌려? 근데 빌려달라는 돈이 어느 정도예요? 얼마 정도 빌려달라고 합니까? 5만원 따위? 10만원 따위? 아니면 뭐 20만원? 20에서 50 사이에요. 빌릴 때마다 단위가 커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의지할 사람이, 믿을 사람이 그만큼 믿으니까 그쪽한테 빌린다 그러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쪽이라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너의 엄마도 아니고 너랑 친한 친구도 아니고 단지 정말 너랑 남남 사이에 만나가지고,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있는 여자친구일 뿐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귀고 있는 입장에 솔직히 그냥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솔직히 좀 그렇다고. 근데 하물며 네가 돈을 왜 매번 빌려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이거는 니랑 나랑 사귀는 게, 니가 마치 니가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너랑 사귀고 있는 게 너가 나를 사랑해서 사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귀고 그런 거 맞는데, 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니가 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귀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 정도는 느낀다고 얘기를 해봐요. 이게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녀 사이에 사귀잖아요. 돈 빌리는 거, 그거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 잘 못 꺼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친구끼리는 덩거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녀 사이에는 덩거래를 안 해요, 원래. 근데 하물며 여자친구한테 그걸 돈을 빌려달라는 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그게 어떻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의지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어서 얘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뭐 친구 병원비나 친구가 사고 났다, 친구 핑계 계속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친구 사고 난 거를 왜 내 돈으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그거를 치료비를 내야 되냐고 얘기를 해요. 너랑 친한 건 알겠어. 너랑 친한 건 알겠는데 네 손에서도 해결 못하는 거를 왜 내 손에서 해결을 하냐고 해요. 다친 건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부자도 아니고 내 돈이 네가 빌려달라 할 때마다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줄줄 나와도 그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정말 딱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한 번쯤은 빌릴 수 있지만 그거를 여러 번이나 반복적으로 빌린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부끄러울 줄 모르네. 그리고 내가 급할 때 남자친구가 내가 그러면 도움을 줄게 해도 나는 솔직히 그게 좀 창피하던데, 그게 좀 싫던데. 하물며 자기 입으로 그걸 빌려달라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친구를 팔아먹어가면서, 물론 친구가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생각하면은 친구가 진짜 사고 나가지고 빌려달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2년간 30번 정도는 빌려준 것 같아요. 그럼 위밍님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죠. 질질 끌려가면 안 되죠. 친구 때문에 친구가 무슨 매번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어? 매번 무슨 사건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일 안 해요? 30번이나 빌려갔으면 그건 이제 잡으세요. 바로바로. 그걸 혹시 헤어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민망해할까봐 얘기 안 할 수는 것도,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자꾸 냅두면은요, 그러려니 하게 되면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꾸 선을 벌리게 돼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로 안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님 탓한다. 이미 지금 버릇되어가 아니라 이미 버릇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남자친구한테 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남자친구 나중에 그 돈을 또 나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좀둘다좀 그렇지 않아? 갚긴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걸 자꾸 이제 나한테 꺼갔다가 또 빌려갔다가 또 다시 주려고 하고 또 빌려갔다가 또 주려고, 이게 뭐예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서로 그냥 신경을 쓰면서 데이트도 하면서, 여보가 데이트 비용이 없으면 내가 데이트 비 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귀고 이런 식으로 살자. 뭐하러 돈을 꺼가고 또 빌려주고 또 되돌려주고 이런 거난 솔직히 좀 불편하고 싫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또 기분 나쁘게 내가 네 호구니? 응? 내가 네 엄마니? 아까처럼 내가 아까 처음에는 솔직히 나도 화가 났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 했지만, 내가 네 엄마야? 그리고 네 친구가 사고 난 거지. 내 친구가 사고 났어? 그걸 내가 왜 갚아줘야 되는데? 이러면은 얘가 적반하장으로 개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좋게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지. 그래서 그냥 돈을 주는 것도, 근데 그걸 몇십만 원을 요구를 하면 그것도 좀 그렇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뭐 5만 원, 야, 살짝 내 지금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뭐 사러 가야 되는데 5만 원좀 줘. 이러면 뭐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냥 꺼달라는 식으로 막 몇십만 원, 막 20만 원, 30만 원좀 꺼줘. 뭐 아니면 40만 원좀 꺼줘. 막 이러면은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지. 습관이 되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당연하게 빌려달라고 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쭉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둘이 싸우게 되거든. 로망 있었어요. 아,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 로망이 있었냐고요? 있었죠? 드라마처럼 사는 거? 밍밍이님은 얼마든지 알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덜 상해할지. 그리고 자존심만 안 상하게끔 말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 봐도 이제, 아, 이런,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듣겠지? 싶을 정도로. 나보다는 우리 밍밍이님이 남자친구 성격으로 알잖아요. 그쵸? 언니, 저 통화하고 왔는데 남자친구가 대박이에요. 제가 말 길어지니까 안 빌려줄 거면 됐다면서 진짜 말 자르고 남친이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거는요, 밍밍이님, 제가, 이거는요, 그쪽을 돈으로 번 거예요. 밍밍이님이, 이제, 좋아하니까, 이 사람 이래도 저래도 이해를 하고, 물론 이제 빌려주는 것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빌려줬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쪽을 돈으로 번 거예요. 돈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돈 거래는 하지 말자. 우리 사이에 돈이 없으면은, 아니,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여보한테 돈이 없으면 내가 이제 하면 되는데, 내가 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근데 남들 사건에 터졌을 때, 친구가 사고 났을 때, 누가 사고 났을 때, 매번 사고 났을 때마다 나한테 돈을 빌리는 거는 그건 내가 좀 거북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보도 날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이 길다고, 말이 길어지니까 안 빌려줄 거면 됐다면서 말 자르고 남친이 전화 끊어버렸다는 것은 돈으로 번 거지. 그래서 나는 밍밍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끊어버렸어. 야, 됐어. 말이 맞냐? 이러면서. 아, 진짜? 와. 야, 됐어! 말이 맞냐? 이러면서 끊어버렸다고? 와. 카톡으로, 그런 사람한테 예의를 차릴 필요 없잖아. 카톡으로, 그래, 헤어져. 이렇게 보내놔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그냥 짜증을 내는 스타일이네. 그냥, 응, 그래? 알았어, 헤어져. 라고 이제 카톡을 보내놔요. 거기다 대고, 응?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자기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나는 돈 거래를 이런 식으로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을 일이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야, 됐어. 이러면 전화 끊어버릴 일이야? 이게? 그게 그렇게 빡칠 일인 거야? 나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지만, 지금 네 하는 태도를 보니까 네가 나 돈으로 생각한 것밖에 안 보여.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오히려, 그래. 네가 맘대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말이 맞네. 이러면서. 맘대로 생각해. 이럴 것 같은데. 그래, 헤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때요? 아니면은 그말 하기 싫으면은 애초에 그냥 연락을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요. 그 사람이 한번 연락 오면 무슨 말을 하겠지. 연락을 씻거나 그냥 한번 좀 개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 얘기 있잖아. 30번을 돈을 빌렸는데 30번 다 돈을 못 받았으면 소문 낼 수도 있거든. 이 새끼가 이런 새끼다.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주겠다 놓고 빌려가 놓고 이렇게 돈도 주지 않고 매번 빌려갔다. 그러면 소문 낼 수도 있지. 근데 뭐돈 돌려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 소문 내기가 좀 그렇지, 그거는.